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분 17만 2천 원에 매수하셨다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매수하셨어요. 대박나자님. 남겨보십시오. 자, 일단 120일의 지지권을 조금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곡물주가 어떠한 매력이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주가는 빠져요. 어떠한 메리트에서 매수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에 저항 있는 이런 종목은 가능한 한 매수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전에 저한테 한번 질문하셨어요. 질문했다. 1번. 자, 지금 현재 17만 2천원권이니까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17만 2천원. 근데 무너졌어요. 또 지지하려다가 또 무너졌죠. 17만 2천원 본인 매수 단가 위를 강하게 뚫어야만 수익이 나는데, 현재 상황으로 딱 봤을 때는 강하게 뚫기에 상당한 저항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가 딱 본인 단가인데 여기 위로 엄청나게 큰 저항이 있죠. 반등할 때 17, 본인 단가가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추세가 여기 지지권이 본인 매수 단가인데 그게 무너지면 좋지 않습니다. 반등할 때 본인 매수 단가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갈지 그렇게 판가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더 처지면 16만원권으로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120일이 무너진 바 한 번 더 처지면 비중 축소 반드시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추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SK이노베이션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16만 4천원에 매수했다. 자, 또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좋지 않아요. 자, 저점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SK이노베이션은 악재가 있습니다. 약간의 악재가. 뭐 기업 분할한다는 소식 넣으면서 그죠? 팍 깨진 이후에 쭉 흘러내리거든요. 요거 저점 매수 들어갔다라면 시장 판단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뭘 해라 그러더라. LG화학과 같은 종목이 돌아섰으니까 이게 좋다. 그 이전에는 STI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우선주는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 메리트가 느껴져서 들어갔습니까? 자, 일단 강한 상승 한다면 17만 5천원권이고요. 만약에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 자꾸 넣으면서 그게 부각된다면 여기를 올라가도 17만 4천이 강력한 저항이고요. 자, 뭐가 문제다? 자꾸 이렇게 추세 무너진 거, 여기 추세 무너진 걸 자꾸 건드리니까 가면 뭐가 있다? 저항이 있거든요. 많이 못 가요.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박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2차전지가 그렇게 좋은데, 그죠? 잘 못 간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있다? 석유, 정유 파트하고 2차전지하고 분사하겠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먼저 겪었던, LG화학이 먼저 겪었던 이러한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덥석 잡은 것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4일 됐다. 대한제분,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모양이죠. 잘 몰라요, 저는.
셀트린 헬스케어 주셨고요. 단가 올려보십시오. 14만 4천원. 그게 아니라 대한제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위성통신주 제노코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됐고요. 자, 대박나자님은 조금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권력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관심 가져라 그러거든요. 닥터 K는요.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을 빠지는 날 8% 빠지는 날한 3%대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말았거든요. 여기서 관심 가지라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 얼마입니까? 18만 원입니까? 우와, 여기 보면 15만 원에서 20% 올랐는데 여기서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아니잖아. 이런 데 아니고. 이런 눌림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눌림목에서 추가로 더 가는 거 취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아까 지금 매수 단가는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를 생각하고 뭐 매수했다고 할수 있는데, 그런 확률보다는요, 상승 추세 전환하고 눌림목 구간을 관심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던져야 돼요. 야, 그럼 2차 전지 뭐살 만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LG화학 사기가 못하면요. 그죠? 단가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 다르죠? 그죠? 접근하는 데가 다르죠? 여러분들 자꾸 여기 이런 데서, 야, 이 저점 확인됐으니까 이거 올라가면 된다라고 자꾸 관심 가지거든요. No.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관심 가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이게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 SK 이노베이션보다 이거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스튜디오 듀래곤. 이 또한 주가 별로 안 좋을 거거든요. 그죠?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한 500개 종목은 어떠한 추세인지 다 머릿속에 다 입력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안 좋을 거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92,200원.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들어보시면 답 나왔죠. 그죠? 여기 구간이 본인 매수 단가 인근인데 여기가 딱 무너지면 손절이거든요.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더 쳐져 버려요. 그죠? 이러한 종목은 언제 관심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워낙 급등한 이후에 20일도 크게 무너뜨리고 60일도 크게 무너뜨리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거의. 그랬다가 이렇게 돌려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야 된다?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또못 올라오고 탁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60일 가도 튕겨내려오고 60일 가도 튕겨내려오고 이번에 20일 가면 튕겨내려오죠. 게다가 240일 무너졌죠. 올라가면 튕겨내려올 겁니다. 본인 단가. 당분간은요. 본인 단가 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 추가로 하락하면요. 더 좋지 않습니다. 추가로 하락하면요. 자, 그래서 추세가 하락 추세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20% 세이브 시켜드린 종목이 뭐다? SK하이닉스. 여러분들께 딱 그랬습니다. 이거 반등했다고, 이거 좋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딱 그랬거든요. 60일장 여기서 밀릴 겁니다. 딱 그랬거든요. 밑으로 박살. 어저께 사. 그럽니다. 어저께. 이거 다 피해내고, 25% 가까이 피해내고, 25% 가까이 피해내고 낙폭과대 N자 목표치 나왔으니까 매수 딱 그럽니다. 올라간지 내려간지 한 봐요. 그죠? 이렇게. 반등 딱 해내면 퍼펙트거든요. 그러면 아까 스튜디오 주래곤 같은 경우에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딱 여기 정도 아닙니까? 여기. 그죠? 그러니까 추세 좋은 종목으로 사야 되고,
예전에 물려오셨는지 아니면 뭐 최근에 사셨는지 날짜도 올려봐야 되는데 안 올려주시니까 알수 없습니다만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평선 내버리 위에 다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저항이에요. 잘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빠지면 비중 축소 올라와도 내 단가 인근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 또 위에 또 있거든요. 반등시 매도 쳐줘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요, 당분간 긴 흐름은 알수 없어요. 당장 당장의 흐름은 그렇게 보입니다. 셀리버리. 동성 제약도 있었네. 까먹을 뻔했네. 자, 셀리버리를 15만 원에 사셨다. 와, 15만 원이요. 좀 전에 답다한것 같은데요. 그죠? 왜 추세 무너진 거 조심해라고 이야기한 지 이제 이해되시죠? 좀 전에 스튜디오 주래곤이 딱 이런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죠? 무너지면 저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쫙 완전 하락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답 간단해요. 답 간단합니다. 자, 5만 6천 원까지 설마 처지겠냐만, 그죠? 빠지는 것은 뭐알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처진다면 일단 목표치가 5만 6천 원도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여기 20일 저항부터 받기 시작할 겁니다. 8만 5천원, 9만 원권의 저항, 그 위에 또 10만 원권의 저항. 저항이 엄청 많으니까 올라갈 때 쉽게 못 넘어갈 겁니다. 올라갈 때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오고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오고 이렇게 가주면 좋으련만. 그죠? 그래도 단가 근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여기부터 틀어막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쳐지면 5만 6천원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질 때 10만 원대는 무조건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큰폭 반토막 가까이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60일이 꼬꾸라지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60일이 꼬꾸라지면 추세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돼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일 깨진 거는요. 아까 니는 하더만, 그죠?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플레이가 잘 되는 경우에는 변칙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그것 안 되는데, 그 위에 더 고급적인 변칙적인 거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하락한 추세는 안 간다니까요. 왜? 올라가면 자꾸 튕겨 내려와요. 여기 저항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못 올라갑니다, 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승 추세일 때 샀는데 무너지면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제약. 자, 동성제약을 1430원. 8월 11일. 이것도 썩 잘했다.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아까 20, 60일 이런 거는 잘 넘어간다 그러던가요? 잘못 넘어간다 그러던가요? 넘어가려는 시도 넣다가 팩 꼬꾸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또 언제 끝났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반복 학습이 될 겁니다. 아까 60일 깨지면 안 된다 하더만 깨지니까 60일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 60일 가니까 튕겨 내려오고 60일 가니까 튕겨 내려와요. 뭐에 이평선 뭐다?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이렇게 밑에 지지할 땐 여기 반등하죠? 여기 지지하니까 반등하죠?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받쳐놔야 빠져도 반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하라 그러고 깨지면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내려오면 매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20일도 휘청거렸거든요. 추가로 빠지면요, 93,000원까지 충분히 빠질 수도 있고요. 반등할 때는요, 본인 단가를 얼마나 강하게 뚫려놔야 따라서 11,000원 노려볼 수 있습니다. 11,000원 가봐야 수익 그렇게 크게 나는 거 아니잖아요. 600원 밖에 안 되잖아. 600원이 뭐 그렇게 작다 하긴 합니다만, 여기 대기 딱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거기 가면 딱 기다려.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저항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군다나 제약바이오 최근에,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초강세 보이는 종목 천지인데 쟤는 못 가. 초강세 보이는 종목 천지인데 쟤는 못 가. 쟤는 시장에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이 눌려준다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시도 넣는다든지, 셀트리온이 반등 시도 넣을 때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 차익 실현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하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44,000원이다. 와우. 너무 높네요. 일단은. 닥터K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매도, 어디에서 해라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20일 올라타니까 매수. 밑에 이평선 있어요? 없어요? 지지하죠? 하락한 단기 추세 돌려냈습니다. 하나 빼고 사면서 여기서 매도 딱 그랬습니다. 이 60일. 가니까 그대로 꼬꾸라지죠. 그리고 말 한 번도 안 했고, 자,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돌려낼 초입이니까 이야기하거든요. 한두 달 끌었습니다만, 수익 전환 됐고요. 자,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초입입니다. 내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요, 이제 러프하게 보면 여기 14만원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과연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것인지, 이렇게 여기처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수직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깨지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밑으로 깨지면 또 비리비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수급이 최근에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런데 추세 무너질 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추세 무너질 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놓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차익 실현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공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거든요. 내려오면 치고받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매도하고 뭐 사 들어갔다? 셀트리온으로 갈아탑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SK케미칼 차익 실현 670만원 12%, 그죠? 그리고 밑에도 셀트리온 제약, SK케미칼 일부 단타 치고받고 1,000만원. 와우. 그죠? SK케미칼, 셀트리온 제약. 자, 나중에 천천히 한번 쭉쭉쭉쭉 챙겨보십시오. 그죠? 자, SK이노베이션 아까 던졌다 그랬죠? 며칠입니까? 7월 1일 날 던집니다. 3% 먹고 던집니다. SK이노베이션 볼게요. 자, 며칠이다. 이날 딱 여기 딱 문을 던지거든요. 7월 1일 확인되죠? 확인되죠? 왜? 여기 우상향 구간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많이 했습니다. 30만원 갈 거다 딱 그랬거든요. 여기 30만원 딱 찍고 내려오네. 와우! 그죠? 해외 동포가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다. 30만원 갈 겁니다. 30만원 갈 수 있나요? 30만원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30만원 딱 찍고 내려왔네. 30만원 딱 찍고 내려왔네. 우상향 틀어내고 사고 팔고 했거든요. 3% 먹었는데 던져? 3%든 1%든 0%든 이런 거 안 쳐다본다고. 무너질 거 딱 예감하고 딱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박살납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추세 무너졌죠. 60일 그것도 대박으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아까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아 별론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추세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재놓고 오늘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둬도 상당한 도움 됩니다. 여기 지금 질문한 사람은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이주연 저분은 실력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54,400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네요. 7번 눌러 예야. 저 사람 실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접근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54,400원. 단가도. 그죠? 단가도 언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3일 여기 딱 5일선도 올라타는 거 보고 강하게 올라타고 눌려주고 5일선 올라타는 거 보고 딱 사들어가잖아. 그죠? 매수 포인트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같이 방송 듣고 계신데 그죠? 이런 데 사서 올라갔는데요 하면 저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아, 잘했다 안 그럽니다. 그죠? 올라갔어도 잘했다 소리 못하겠습니다 딱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했다잖아. 왜? 우상향 틀어냈거든. 우상향 딱 틀어내고 올라타니까 딱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분이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이렇게 윗꼬리 달면 일부 차익 실현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재매수 또 올라갔는데 내일 강하게 올라타면 홀딩 그러지 않고 또 밀린다 싶으면 또 매도 또 내려오면 또 반등한다 싶으면 또 매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하거든요. 저는 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중간 파동은 조금 패스하는 게 저하고는 좀 다른 매매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괜찮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올라타면 홀딩, 내려오면 크게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0일 지지할 거니까 지지권의 매수, 그거 여기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21선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무한반복 가능 그렇게 말씀드리면 딱 답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산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 신기한 거 배웠다 하셨는데 신기하다 생각하시면 공부가 너무 안돼 있는 겁니다. 공부가 너무 안돼 있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죠? 몰랐다면 오늘부터라도 알아 나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죠? 뭐, 잘 모르겠더라. 책으로 보는 것보다 여기 있는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필살기 특강. 주식 기초 강의. 투자의 정석 이런 거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부 안 하고 되는 거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료 리딩을 받아도요. 유료 리딩 받는 사람 안에서도 차이 납니다. 왜? 내가 이해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게 닦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대응을 더 잘하고 조금 더 늦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종목 상담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추세, 이평선의 성질, 지지,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권역에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저항권에 있는 종목은 관심에서 배제하시고, 내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이유, 매수의 이유, 예를 들면 20일을 지지하니까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지가 이탈된다든지 추세가 전환된다든지 하면요, 과감한 손절도 할줄 알아야 투자에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화살표 보시면요, 방송 안내해 보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 현황
들어가서 한번 찬찬히 챙겨보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실전 투자대 입상자 닥터K의 리딩을 받으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